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도 물소쿠리를 해가실까요? 나중에 이거 좀 보여줄게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여기 같죠? 우리는 두 개를 읽어볼게요. 여기네요. 물 위에를 걸어가신 예수님. 물고기가 두 마리고 다섯 개의 방으로 사람들이 포도에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타고 쓸 건너편에 먼저 갈수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강한 예수님을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 산에 갔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 있는 배를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서 배에 다 걸고 해요. 물고기 두 마리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예수님은 지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야, 건너지 마. 물을 건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죠? 바람이 거기 앉아있어요. 제자들은 더 크게 놀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안심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도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까지 제자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러지 하나님은 아들만이 이렇게 할수 있지.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여기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동생만 데리고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야? 한 자리 제자가 다른 제자가 울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밝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천막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그렇게 해서 길을 세워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을 위에 덮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 두고 말했어요. 너희들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그의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있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시네요. 오늘은 문도부스들이 성경책에 얘기가 되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